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로 이름난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다음 달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10월 21일과 2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진주, 대구,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 순회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는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은 8세에서 15세 소년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합창단으로 특히 이번 내한 공연에는 최정상 솔리스트 24명이 참가해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창단 100주년을 맞는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은 8세에서 15세 소년으로 구성된 아카펠라 합창단으로 특히 이번 내한 공연에는 최정상 솔리스트 24명이 참가해 더욱 뜻깊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세계 각국의 민요와 성가고, 한국 가요와 동요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일본 출신 보사노바 보컬리스트 리사 오노도 한국을 찾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독특한 목소리로 브라질 전통음악을 노래하는 리사 오노는 대표곡들이 CF 등에 자주 소개되며 국내에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기존 히트곡 외에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등을 편곡한 곡 등 최근 발표한 앨범 수록곡 등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남성 6인조 팝 재즈 보컬 그룹 M팩은 이달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쇼케이스를 갖습니다. 이들은 뉴웨이브 아카펠라라는 흥겨운 사운드로 최근 발매한 앨범 수록곡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